안녕하세요, 아빠공입니다. 오늘은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왔다 그래서 이 차량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형이 되면서 예전에는 일반 모델은 가솔린과 디젤 모델만 나왔었어요. 물론 전기차도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이제 전기차는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틀렸고 가솔린과 디젤만 나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도 같이 나왔어요. 1.6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실탄 DCT가 들어간 걸로 확인을 했어요. 이 차량에 대해서 오늘은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그러면 가격을 한번 보고 갈게요. 가솔린 모델은 1.6 터보, 디젤은 1.6, 하이브리드 1.6이 나오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모던, 프리미어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나와요. 디젤도 마찬가지고. 가격은 스마트 1910만원, 모던 2102만원, 프리미어 2246만원입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2105만원, 모던은 2293만원, 프리미어는 2437만원이고요. 하이브리드는 이제 그 스마트 스페셜, 모던 스페셜, 프리미엄 스페셜, 이렇게 그 트림 뒤에 스페셜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페셜이 2270만원, 모던 스페셜 2450만원, 프리미엄 스페셜 2611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이제 추가 사양이 더 있는데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랑 멀티링크 서스펜션, 프로토 에어컨, 패들 시프트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스마트 스페셜 옵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2019년에 형형에서 2020년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본 적용된 사양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랑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요 세 가지가 이제 기본 옵션으로 적용이 됐어요. 예전에는 이게 현대 스마트 센서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고, 옵션 가격이 98만원이었는데 기본으로 적용되고, 가격은 약간 더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요 부분은 조금 더 이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주요 옵션들로 이제 그 확인을 해볼 건데요. 스마트 스페셜의 주요 옵션은 이제 프로젝션 헤드램프, 그리고 LED 주간 주행 등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요거는 뭐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인조가죽 시트도 아니고 직물 시트가 기본 적용이에요. 그리고 스마트 스페셜에서는 옵션으로도 가죽 시트를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경보 장치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보통 코나 정도나 아반떼 이런 경우에는 이제 틸트 스티어링만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텔레스코픽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틸트는 이제 위아래로, 텔레스코픽은 앞뒤로도 이제 핸들을 운전자 체형에 따라서 그 세팅을 할 수 있는 스티어링 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 블루투스 스피커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이패스 시스템이나 ECM 룸밀러도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멀티미디어 라이트라는 옵션도 선택이 가능한데, 멀티미디어 라이트는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후방 모니터를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밸류 3 선택도 가능한데, 이제 밸류 3는 스마트 스페셜에서는 폴딩 타입 도어 리모컨 키인데, 밸류 3를 선택을 하시면은 스마트 키와 버튼 시동이 들어가고 18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도 선택이 가능하고, 요건 이제 133만원 옵션이 선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스마트 센스를 적용을 해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안 됐었는데, 요번에 2020년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적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스마트 센스 가격이 69만원,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79만원 이렇게 옵션이 들어갑니다. 내비게이션 선택을 하면은 10만원이 이제 추가가 더 되는 거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들어가고,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해요. 안전구간이라든가 곡선도 포함을 해서 이제 요거를 속도를 줄여주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서 가격이 10만원이 더 비싼 겁니다. 네, 그럼 모던 스페셜 트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게요. 모던 스페셜 트림은 이제 인조가죽 시트와 앞좌석 열선 시트가 이제 들어가고, 인조가죽으로 이제 도어 암레스트, 그 다음에 도어 센터 트림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가죽 스티어링 휠, 변속기 노브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열선 스티어링 휠 옵션이 들어가고, 가격 차이는 18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럼 옵션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모던 스페셜부터 루프렉이 선택이 가능해요. 썬루프하고 이제 묶여서 이제 선택이 가능하고, 루프렉은 썬루프의 그냥 인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썬루프가 굳이 필요 없고 루프렉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썬루프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모던 옵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썬루프 루프렉은 이제 54만원이고 나머지 옵션들은 다 동일하고 가격도 동일한데, 밸류 옵션만 밸류3에서 밸류4로 바뀌었어요. 가격은 74만원 동일한데 옵션은 약간 틀려요. 밸류3는 이제 스마트키 버튼 시동이 들어가 있고 18인치 휠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버튼 시동이 기본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밸류4를 선택을 하면은 앞좌석 통풍 시트와 18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 옵션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모든 스페셜 품목을 모두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빔 보조, 루프렉이 여기서 이제 기본이에요. 그리고 18인치 알로이 휠이 기본이고, 자외선 차단 유리가 들어가 있고, 이제 LED 헤드램프가 포함이고, 스테트 밴딩 라이트까지 포함이에요. 스테트 밴딩 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핸들을 좌측 우측으로 돌리면은 이제 그쪽에 정보가 하나씩 더 있어가지고 그 조향 방향에 따라서 라이트가 켜지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가 이제 포함이고, 조차 전방 경보 장치가 이제 포함이에요. 네, 옵션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옵션으로 이제 썬루프가 44만원이고, 컴포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54만원이고, 이거는 이제 운전석 전동 시트하고 동승석 전동 시트, 그리고 동승석에도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가 들어가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컨비니언스 2가 이제 74만원인데, 컨비니언스 2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4.2인치짜리 컬러 LCD 클러스터,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레이 센서가 들어갑니다.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는 167만원이에요. 위에선 133만원이었는데 가격이 올랐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 포함인데, 하이패스 시스템과 ECM 룸밀러, 오토 디포그, 이오나이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약 한 34만원 정도가 더 비싸요. 그리고 플래티넘 옵션이 이제 93만원 선택이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크렐 사운드 시스템과 투톤 컬러 루프 가죽 세트가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제 썬루프하고 내장 컬러 패키지와 동시 적용은 불가능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오늘은 저랑 같이 한번 그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라면 어떤 등급을 살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모던 스페셜 등급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죽 시트라든가 열선 시트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스마트 키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요 모던 스페셜을 선택을 할 것 같고, 옵션은 썬루프는 필요는 없지만 루프렉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SUV에 루프렉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저는 조금 더 예쁘다고 보기 때문에 루프렉을 선택을 하고, 밸류 4, 요게 이제 그 통풍 시트가 저는 조금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통풍 시트랑 18인치 휠이 묶여 있지만 밸류 4와 이제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 성향마다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뭐 프리미엄 스페셜이라든가 뭐 아니면 스마트 스페셜, 인조가죽 시트가 굳이 필요 없다, 나는 직물 시트도 좋다 그러신 분들은 스마트 스페셜도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랑 같이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좀 더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